올해도 전 세계가 이상기후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북미 서부, 시베리아, 아프리카 등 곳곳에서 역대 최악의 여름 산불이 발생하면서 악몽과도 같은 여름이라 표현할 정도였죠. 이런 이상기후의 원인은 바로 지구온난화. 이제 환경오염의 피해가 코앞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피부로 직접 느껴지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환경오염의 주 원인으로 손꼽히는 제조산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죠. 물론 TV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라스틱이 많이 사용되는 건 물론이고 디스플레이 산업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산업 중 하나니까요. 그런데 친환경 인증을 받은 한국 TV가 있다고 합니다. 디스플레이 패널과 제품 모두 SGS 친환경 인증을 받은 OLED TV입니다. SGS는 스위스의 검사 인증 기관으로 이곳에서 친환경 인증을 받으려면 제품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친환경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데 TV 같은 전자제품이 어떻게 친환경 인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었던 걸까요? 약 370억 원을 투자해 생산 과정에서 사용되는 공정가스를 지구 온난화 지수가 낮은 가스로 대체하고 온실가스를 기존보다 90% 줄일 수 있는 감축 설비를 설치했습니다. 덕분에 2014년 대비 온실가스 발생량을 300만 톤가량 감축했죠. 온실가스 300만 톤이라면 약 4억 5천만 그루의 소나무가 1년 동안 흡수하는 탄소양과 맞먹는 수치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OLED TV의 제품 특성도 친환경적이라고 합니다. LCD TV와 달리 백라이트가 없고 자발광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플라스틱 부품 수가 훨씬 적거든요. OLED TV는 LCD TV보다 실내 오염 물질을 적게 방출한다고 합니다. 아토피 등 세집 증후군 유발 물질로 알려진 총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주로 플라스틱에서 발생하는데 OLED 패널은 플라스틱 부품 사용을 대폭 줄여 방출량을 LCD 대비 50% 이상 줄인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게다가 유해 블루라이트 발생량이 적고 플리커 현상이 거의 없어서 LCD TV 대비 눈의 피로가 덜하다고 합니다. SGS 친환경 인증을 받은 만큼 OLED TV는 재활용률도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LCD TV보다 플라스틱 사용량이 훨씬 적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TV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은 대부분 복합 물질이어서 재활용이 안 되기 때문이죠. 생산, 사용, 폐기 전 단계를 살펴보니 확실히 OLED TV는 친환경 인증을 받을 만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물론 생산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온실가스 등 해결할 과제가 남아있지만 이처럼 친환경적인 제품을 만들기 위해 기업들이 노력하고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친환경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된 만큼 친환경 전자제품이라는 말이 당연한 시대가 곧 오지 않을까요?